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질병은 입을 통해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통해 나온다. 중국 송나라 때의 백과사전인 태평어람에 나오는 말인데요.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은 말 한마디로 나의 가치도 높이고 상대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는 대화의 기술을 담은 책 한창훈 작가의 품격 있는 대화 소개해드립니다. 전에 소개했던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 이 두 권의 책도 한창훈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저자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 품격 있게 말한다 라고 단언하는데요. 인간은 상대의 반응이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죠.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나를 멸시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반면 내 말을 경청하고 나를 존중해주면 자존감 또한 높아집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이것인데요. 이 책은 자존감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대화술을 통해 나를 빛나게 하고 또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높이는 말, 당신의 품격을 낮추는 말, 당신의 품격을 높이는 말, 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마지막으로 조직에서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는 말, 이렇게 5개의 주제 안에 90여 편의 말에 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과 자존감의 관계를 풀어 이야기한 프롤로그, 그리고 본문에서 5개의 이야기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프롤로그. 자존감 높은 사람이 품격 있게 말한다. 선배,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무슨 일인데 초저녁부터 신세타령이야? 해우소의 똥처럼 자꾸만 떨어지네요. 정말 똥이 된 기분이야. 모처럼 찾아온 K가 승진심사에서 또 떨어졌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명문대 출신에다 국내 굴지의 기업에 다니는 그는 승부욕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다. 회사에서는 다면평가제로 승진심사를 한다고 했다. K는 업무 역량이 뛰어남은 물론이고 대인관계도 잘해서 스스로 인기남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예상과는 달리 상사와 동료들의 평점이 낮아서 충격을 받았단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신을 때려. 대체 이유가 뭘까요? 나는 위로와 진실 중에서 갈등하다가 진실을 선택했다. 교육 탓이야.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래봬도 S대 나왔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래. 말하는 법을 모르는 걸. 말하는 법을 모르다니요. 제가 얼마나 달변가인데. K가 억울한지 펄쩍 뛰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라고 했고, 정약용이 편찬한 이담속찬에는 개나 소나 짓거리는 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실려있다. 케이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하는데 그런 만큼 곧잘 앞에 나선다. 하지만 그는 달변가라기보다는 다변가인 데다 결정적으로 말의 품격이 없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이들은 악순환 고리를 지니고 있다. 낮은 자존감, 은연중에 자기 비하와 부정적 세계관, 패배의식 등이 드러남, 품격 없는 대화, 한층 더 낮아지는 자존감. 언어교육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로 나뉜다.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높아서 문맹률도 현저히 낮다.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만 되어도 기본과정은 마스터하고
문법 같은 심화 과정을 하는 추세다. 그런데 대입 국어 시험에 말하기가 포함되지 않은 탓일까? 이처럼 높은 교육열에 비한다면 한국인의 말하기 솜씨는 형편없다. 이는 가부장적인 유교식 교육과 주입식 교육이 낳은 병폐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말하기 통제권은 우더른히 쥐고 있다. 어른들 의견에 반발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 어른이 말씀하는데 버릇없이 끼어든다고 혼나기 일쑤다. 학교에서의 말하기 통제권은 선생님이 쥐고 있다. 학습 진도를 빼느라 선생님은 목이 쉴 정도로 말하는 반면 학생들은 숨죽이고 경청해야만 한다. 모르는 게 있더라도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아야 한다. 그래야 수업 시간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을 배려할 줄 아는 예의 바른 학생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학생으로 찍힌다. 청소년기에는 대화 상대가 주로 친구들이다 보니 품격 있는 대화는 고사하고 절반이 욕이다. 씨발, 존나 같은 욕을 양념처럼 섞어 쓰는 이유는 자신들의 세계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잊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무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청소년기를 보낸다. 대학에 가도 말하기 교육만큼은 받지 못한다. 토론 수업을 지향하지만 강의실에 학생이 많다 보니 학문의 수준만 높아졌을 뿐 중고등학교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도 그랬지만 후배 역시 말하기 교육은 받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했다. 인맥을 넓히고 싶은데 말하기 솜씨가 형편없다 보니 사람 사귀는 일 또한 쉽지 않다. 사람들이 지연과 학연 등에 연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문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어른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 자체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대화수를 익히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존중받으며 자랐거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이들은 선순환 고리를 지니고 있다. 높은 자존감, 은연중에 공감 능력과 긍정적 세계관, 도전의식 등이 드러남, 품격 있는 대화, 한층 더 높아지는 자존감.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등급이 있듯 말에도 등급이 있다. 등급 낮은 고기는 가격이 싼 것처럼 품격 없는 말을 사용하면 사람이 싸 보인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중에는 품격 없는 것이 상당수다. 말하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청소년기에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내몰리다 보니 인격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그러다 보니 대화 자체도 품격이 떨어진다. 인간은 상대의 반응이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다.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나를 멸시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반면 내 말을 경청하고 나를 존중해주면 자존감 또한 높아진다. 존중받으며 자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이것이다. 이미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조직에서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타인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품격 있는 대화수를 익히면 선순환 고리가 형성돼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대접받게 되어 있다. 품격 낮은 대화는 악취 풍기는 쓰레기와 같다. 대꾸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간다. 반면 품격 있는 대화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같다. 나를 보는 눈빛은 물론 태도 또한 확연히 달라져서 좋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하라. 이 일은 누가 할래?
박 과장, 자네가 해볼래? 부장이 승인된 프로젝트를 하나 들고 와서 물었다. 박 과장은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다지 비중 있는 일도 아니어서 박 과장이 대답을 망설이는 참에 김 대리가 나섰다. 부장님, 그런 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과장님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해. 박 과장, 김 대리에게 맡겨도 괜찮겠지? 아, 네. 박 과장이 떨떠름하게 말했다. 며칠 뒤 부장이 비슷한 일을 들고 와서 박 과장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 대리가 나섰다. 부장님,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자 부장은 물론이고 박 과장까지 기분 좋은 얼굴로 흔쾌히 승낙했다. 유교권의 국가에서는 체면을 중시한다. 중국 속담에 스님의 체면은 봐주지 않아도 부처의 체면은 봐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손윗사람의 체면은 살려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인이 되면 지위나 체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이 또 다른 나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나 체면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김 대리의 말은 일견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러나 박 과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을 비전문가라고 무시하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반면 정 대리의 말은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소한 일보다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박 과장으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직장인이 자주 사용하고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전문가다. 이런 말은 나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 상대방을 치켜세울 때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상대방도 듣기 싫어하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상대방도 듣고 싶어 한다. 들으면 은근히 기분 좋은 말이 있다. 누군가에게 당신 참 능력자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았다면 그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적절한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 호감을 살수 있다. 예전에 내가 모시던 상사는 술을 마시면 내게 종종 말했다. 자네 참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지나치게 영악하거나 속되지 않아서 좋아. 나는 존칭만 슬쩍 바꿔서 그 말을 몇 사람에게 써먹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진심으로 좋아했고 실제로 삶에서도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대학에서는 남에게 거슬린 말을 하면 거슬린 말이 되돌아온다 라고 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야 한다. 주도권에 집착하지 마라.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고 종종 준비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화 도중에 자기가 잘 아는 쪽으로 슬쩍 화제를 바꾼다. 고작 500만 원 잃고 뭔 엄살이야. 난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3천만 원 날렸어. 주식시장이 약세장이어서 언제쯤 강세장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손해보았다는 그 한마디를 징검다리 삼아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돈 날린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버린다. 축구는 프리미어리그지. 연봉킹인 메시하고 호날두가 뛰고 있어서 프리메라 리그가 높을 것 같지만 선수 평균 연봉도 프리미어리그가 더 높아. K리그에서 올해는 어느 팀이 우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리미어리그를 들먹이며 이야기 주도권을 빼앗아간다. 코믹 연기하면 로빈 윌리엄스지. 실제 삶은 영화처럼 행복하지 않아서 우울증을 앓다 결국 자살했지만 연기 하나는 끝내줬어. 어젯밤에 방영되었던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빈 윌리엄스로 화제를 옮기기도 한다.
경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빚어진 해프닝일 수도 있고 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꾸민 의도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요점에서 벗어나면 대화의 품격이 떨어진다. 대화의 근본 목적은 이익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익 여부를 떠나서 마음 맞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은근한 재미가 있다.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공통점을 확인하면 정도 한층 더 두터워진다.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틈날 때마다 지인들끼리 모여서 시시콜콜 수다를 떠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다를 떨 때는 홈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대화 자체가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즐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벼운 단타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너나 없이 대화에 참여할 때 즐거운 자리가 된다. 비유하자면 일본 영화 심야 식당 같은 것이다. 단골 손님들이 지닌 저마다의 사연을 잔잔하게 풀어낸 심야 식당은 화려한 액션이나 볼거리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재미있지 않은가. 최근담에 이런 말이 나온다. 한마디 말이 들어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을 더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신중히 해야 한다. 중심을 찌르지 못하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말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말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다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면 차라리 듣기만 하는 게 낫다. 대화의 주도권에 집착하지 마라. 말하는 즐거움을 얻는 대신 사람을 잃게 된다. 상대방에게도 말할 기회를 줘라.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같은 스포츠의 묘미는 랠리에 있다. 상대편의 어려운 공격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받아넘기면 박수가 쏟아진다. 한 팀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흥미를 잃는다. 야구나 축구는 물론이고 권투 같은 격투기마저도 일방적인 승리는 재미없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한쪽은 계속 말하고 한쪽은 계속 듣기보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대화의 묘미가 있다. 아이들이 공부에 재미를 못 붙이는 이유도 수업이 주로 듣기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듣기가 수비라면 말하기는 공격이고 듣기가 수동적 행위라면 말하기는 능동적 행위다. 수비를 잘해야 공격이 빛나듯 경청이 중요한 이유는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혼자만 말하는 이들이 덜어 있다. 자기 이야기에 취해서 저 혼자 신이 나서 떠들기도 하고 잘해보자며 회사의 장밋빛 전망을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늘어놓기도 하고 훈계랍시고 비슷비슷한 교훈적 이야기를 몇 시간씩 늘어놓기도 한다. 프랑스와 드 라로 슈프코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도무지 기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기적인 뇌는 자신의 말에 취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쯤은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대화의 달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부러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한다. 평상시 말수가 적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라면 할 말이 많다. 요즘 마라톤 시작하셨다면서요? 힘들지 않아요? 여행 갔다 오셨다면서요? 어땠어요? 인간은 자랑하고 싶은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 말하기가 듣기보다 즐거운 이유다. 와, 대단하시네. 어떻게 100리가 넘는 그 긴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죠? 마라톤 하는 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진짜 곰을 봤어요? 우와,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인간의 뇌에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공감하는 미러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상대방이 미소 띈 얼굴로 호응해주면 기분이 급격히 좋아진다. 그 기분을 잠시 만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한다. 신나게 말했으면 적당히 마무리하고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야 하는데 탄력을 받아서 혼자 계속 말하게 된다. 그때부터는 대화라기보다는 혼자 떠벌리기에 불과하다. 말하기에 취하면 뇌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든다. 상대방의 호응도 눈에 띄게 약해지고 지루해하는 기색이 역력해도 눈치채지 못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만 혼자 떠들었네. 자리를 정리할 때쯤에야 머쓱해져서 반성해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모처럼의 만남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서로가 찜찜하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때리면 그건 싸움이 아니라 폭행이듯이 한쪽만 이야기하면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다. 정당한 대화가 되려면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야기를 반도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지루해하거나 본의 아니게 이야기가 길어지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혹은 그래서 결국은 하고서 곧바로 결론 내린 뒤 발언권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게 좋다. 톨스토이는 현명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질문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그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라고 했다. 화려한 미사 여구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품격 있는 대화가 되지는 않는다.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서로 존중하면서 말의 랠리를 느긋하게 즐겨야 한다. 당신의 멋진 말솜씨를 뽐내고 싶다면 일단 공을 상대방에게 넘겨라. 유머를 가까이 하라. 우리 주변에는 유머로 인생을 멋지게 반전시킨 사람들이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 불리는 에이브러햄 링컨도 그 중 한 명이다. 링컨은 엄격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 19살 때는 2살 많은 누이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 23살 때는 동업자와 함께 장사를 했지만 큰 빚을 져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하는 데 꽤 오랜 세월이 걸렸다. 24살 때는 열애에 빠졌던 앤 애틀러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했다. 그 뒤 우울증에 걸려서 평생을 고생해야 했다. 30살에 부유한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란 메리 토드와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의 회색빛 인생을 장밋빛 인생으로 서서히 바꿔준 것은 유머였다. 그는 틈나는 대로 유머 관련 책을 읽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억해 놓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는 함께 웃으면서 인생은 즐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갔다. 링컨은 정치가로 입문한 뒤에도 수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결코 유머를 잊지 않았다. 상원의원 선거에서 더글러스와 합동선거 유세를 할 때였다. 더글러스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하자 링컨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반박했다. 제가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두 얼굴을 갖고 있다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유머는 최상의 수비이자 최상의 공격이다. 링컨은 원색적인 비난에 맞대응하지 않고 유머로 품격 있게 물리쳤다. 사실 자신의 약점을 유머 소재로 삼으려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만 가능하다. 링컨의 유머 감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엿볼 수 있다. 유머는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사회는 워커홀릭을 양산했지만
유머 감각을 갖춘 사람은 오히려 그 수가 줄었다.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고 그 결과 유머 감각마저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삶은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유머러스한 사람이 빛난다. 딱딱한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팽팽한 협상에서 맛깔스런 한마디 유머는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휴식 시간에도 정치나 시사 문제에 열을 올리는 인물보다는 가벼운 유머로 그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인물의 주변으로 사람이 몰린다. 유머는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삶의 여유를 찾아준다.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듯 유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대화에 지나치게 몰입해서는 안 된다. 유머는 여유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웃음 연구가이기도 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은 공포와 염려를 막아주고 몸의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다 라고 말했다. 타인으로부터 지나치게 엄숙하거나 진지하다는 평을 들었거나 우울증 증세가 있다면 세상은 즐거운 곳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링컨처럼 틈나는 대로 유머 관련 글이나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인생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웃다 보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적절한 몸짓은 대화의 풍미를 높여준다. 모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참관한 적이 있다. 패기 넘쳐야 할 지원자들이 하나같이 두 손을 모은 채 부동자세로 대답했다. 마치 말하는 인형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왜 제스처를 취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취업학원에서 배운 자세라고 했다. 딜로 찍어낸 것만 같은 똑같은 몸짓을 보면서 한국 기업들이 활발한 사람보다는 조용한 사람을, 열정적인 사람보다는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을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세계 최초의 대통령 선거 TV 토론 주자는 케네디와 닉슨이다. 1960년 9월 26일, 패기의 케네디와 노련한 닉슨이 시청자들 앞에 섰다. 라디오로 토론을 들은 시민들은 논리적인 닉슨이 잘했다고 평했지만 TV 시청자들은 케네디의 손을 들어주었다. 젊은 케네디의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가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동양인은 대화할 때 제스처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서양인은 다양한 제스처를 사용한다. 동양은 속마음을 감추는 문화인 반면 서양은 그대로 드러내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KBS1의 전국 노래자랑은 1980년 11월 첫 방송을 시작했으니 40년 가까이 된 장수 프로그램이다. 예심을 통과하려면 노래 실력은 물론이고 표정이 풍부하고 몸짓이 활발해야 한다. 박힌 모처럼 제자리에 서서 노래하는 사람은 귀가 번쩍 뜨일 정도의 실력자가 아니라면 예선을 통과할 수 없다.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면 일단 나부터 즐거워야 한다. 강사가 넓은 무대 위에 가만히 서서 무표정하게 말하면 아무리 신나는 이야기를 해도 왠지 모르게 슬픈 느낌을 준다. 명강사들은 다양한 표정과 풍부한 몸짓을 갖고 있다. 그래야 말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짓에는 심리가 감춰져 있다. 한창 이야기하는데 고개를 빠르게 끄덕이면 지루해, 이제 대충 끝내줘 라는 요구이고 목을 극적이면 그 말 사실이야? 믿기지 않은데 라는 의미이다. 대화 도중 팔짱을 끼고 있으면 난 당신 생각에 동조하지 않아 라는 뜻이거나 난 당신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라는 과시 내지는 허세이거나 배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이 쓰여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화의 달인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제스처를 취한다.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는 다소 과장되게
기쁜 대화를 할 때는 활발하게, 슬픈 대화를 할 때는 신중하고 천천히,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위화감을 줄 수 있으니 작은 제스처를 취한다. 몸짓도 언어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몸짓을 적절히 사용하면 전달력이 높아진다. 특히 강연이나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적절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좋다. 표정 변화나 제스처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졸음이 밀려온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꾸벅꾸벅 존다면 수면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선생님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이 쉬었거나 혹은 쉴까봐 저음으로 별다른 제스처 없이 수업을 진행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들의 귀에는 자장가로 들릴 수밖에 없다. 제스처는 듣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한창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내 이야기가 재미없나? 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 리액션은 말하는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이야기의 풍미를 더해준다. 대화란 마음을 주고받기 위한 수단이다. 적절한 몸짓은 전달력과 이해력을 높여준다. 또한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따라하다 보면 공감 능력까지 높아진다.